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레이커스 코칭 스태프들과 러셀 웨스트브룩은 웨스트브룩 활용법에 대해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프랭크 보겔 감독과 그 사이에 긴장감을 야기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웨스트브룩은 더 이상 자신을 웨스트브릭이라고 부르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벤 시몬스가 잘하면 이번 달 말 브루클린에서의 데뷔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덩크도 못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복귀가 과연 사실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당 리버스 감독은 시몬스가 필라델피아에 방문한다면 헌정 영상을 틀어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앤드류 보거슨, 브래들리 빌이 이번 오프시즌 필라델피아로 합류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털비드 듀오에 부빌까지 가세한다면 정말 볼만하겠군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만간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10일 이후 25경기나 결장했는데 7에서 10일 이내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골스 구단은 제임스 와이즈먼이 G리그 경기를 뛰어도 된다는 허락을 내렸다고 하네요. 클리블랜드의 올스타 빅맨 제럴드 앨런이 손가락 골절을 당하며 무기한 아웃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전력에 비상이 걸렸군요. 루돌트가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이렇게 된다면 시즌 아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케이드 커닝햄은 자신이 신인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